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강승민입니다. 불자와 비불자가 궁금해하는 불교 용어를 불교가 남긴 문화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응진전과 보물 제730호 울진 구령사 응진전입니다. 응진전이란 사찰에서 석가모니를 본존으로 모시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신앙세계를 함께 묘사한 불교 건축물입니다. 보통 석가모니불이 주불이 되고 좌우에 석가모니의 제자인 안항과 가섭을 협시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16나한상을 양끝에는 범천과 제석천을 함께 봉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삼세부를 모시는 경우에는 석가모니불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을 함께 봉안합니다. 응진전이라는 이름은 나안에서 나온 것으로 나안은 수행을 마치고 이미 성자의 위치에 오른 이들로 산스크리트어 아라하트를 음역한 것입니다. 중생의 공량에 응할 만한 수행이 있다고 해서 응공, 진리에 응하여 남을 깨우친다는 뜻에서 응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에 나안을 모신 건물을 응진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라한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상을 만들어 안치한 정각을 나안전 또는 응진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응진전을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보물 제730호 울진 불령사 응진전입니다. 불령사는 651년 신라 진덕여왕 5년 의상이 세웠다고 전하는데 당시 이곳 연못 위에 다섯 부처님의 영상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거기 살던 용을 쫓아낸 뒤 절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396년, 조선 태조 5년, 나안전만 남긴 채 화재로 모두 불에 타버렸고 인진왜란 때에도 영상전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렸던 것을 훗날 다시 짓고 많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응진전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안항가섭과 16나한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1984년 수리공사 때 발견한 기록으로 임진왜란 전후에 여러 번 고쳐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래는 영산전이었다고 합니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고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입니다. 지붕 첨화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이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앞면 가운데 칸에는 4짝 여다 지문을 양쪽 칸에는 작은 창을 달아놓았습니다. 건물 안쪽은 천장 속을 가리기 위해 우물 정자 모양을 청작으로 꾸며놓았으며 건물 안쪽에 남아있는 단청은 안쪽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조선 중기의 문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교 용어와 함께 알아본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응진전과 보물 제730호 울진 불령사 응진전.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